지금 뭐 어제 보도가 나왔죠. 법정 부부싸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어제 재판에서 이 변호사를 해임하는 건을 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부인 간의 좀 일종의 부부싸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변호사 해임하는 건내 뜻이 아니다. 내 본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변호인이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해임을 시킨 거다. 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지사가 좀 변호인에게 놀아나고 있고, 변호인들은 뭐 일종의 검찰 친화적인 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법정 안에서 싸움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우자가요, 아내가 오늘 직접 이야기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네.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배우자가 구출에 나선 겁니까? 왜 이렇게 좀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한 거예요? 글쎄요, 뭐, 좀 황당하긴 하죠. 사실 네. 이런 일이 잘 없기도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해임됐다고 하니, 뭐, 네. 재판관들도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 부인,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검찰로부터 압박당하고 네. 회유당하고 있다. 환원서도 네, 냈죠. 라는 게 네.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검찰은 지금 이 쌍방울이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사전에 이화영 지사로부터 보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쌍방울 그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모종의 결탁이나 뭐 또는 청탁 이런 게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에 이 중간자로 보여지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화영 지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계속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게 일부 변경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확한 진술을 뭐라고 했는지는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화영 지사의 자필 편지와 부인의 탄원서가 등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진술 번복은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둘중 하나인 거죠. 본인의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지금까지 결국에는 본인의 무죄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 네. 방북 대납 비용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로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뀌게 되면 결국에 형량은 좀 일부 단독범이 아니니까 네. 공범이라서 형량은 낮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유죄는 확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자백한 거니까요. 근데 이런 면에서 아마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검찰에 회유당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유죄를 본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전까지 계속 변호인이 붙어서 검찰 수사에 항상 옆에서 수사를 받았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와서 왜 입장이 바뀌었고 왜 어떤 수사를 받고 있길래 이런 입장 변경이 됐는지를 막그말 그대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달라진 건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을 하나도 시사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전폭 지원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부인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와 대북 송금이 연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그 부인이 정말 진심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도울 기회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원한 변호인 한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입장선회가 되니까 이렇게 막 나서서 하는 거를 보면 결국 지금 이 모든 맥락은 이화영 전 지사와 대북 송금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뭐 필사의 의지 같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사건을 꺼내들자 한동훈 장관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걸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출근길부터 민주당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고 법정에서도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전 부지사 응원 운동을 시작한 걸 이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사건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대신 말해보라는 질의에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 의혹으로 답했습니다.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해의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 이거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결국 대화는 감정 섞인 고성으로 번졌습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우연히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 게 아니잖소. 네.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활비 영수증이 대부분 백지였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